안녕하세요. 문화가 산책 강민선 아나운서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아름답게 보여질 때가 있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그런 곳인데요. 우리가 더럽게만 알고 있던 장소를 아름다운 문화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지금 수원 해우제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저희가 있는 곳은 여기 현위치라고 써져 있는 이곳인데요. 저희는 이제 12번, 여기 12번부터 쭉 둘러보고 내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호자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호자입니다. 호자가 뭘까요? 네, 호자는 백제시대 때 동물 모양의 남자용 소변기의 입을 벌린 채 앉아있는 동물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해학적이면서도 백제의 독창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는 변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호자입니다. 정말 앉아있는 모습이 굉장히 요염하죠.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용변을 보셨을까 하는데 좀 신기한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변기. 저희가 요즘 쓰는 말이죠. 변기인데 이것도 백제시대 때 쓰였던 변기라고 합니다. 여성용 요강 변기로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이 낮아서 걸터앉기 편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뒷부분의 끝을 뾰족하게 귀로 만들어서 밭에 걸음으로 붓기 좋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여성들의 그런 소변을 보는, 용변을 보는 모양을 편하게 해서 고려한 모양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용변을 봐서 또 걸음에 또 붓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화된 모양이라고 합니다. 색깔도 다양한데요. 네. 굉장히 백제시대 때 그 화려했던 사람들의 성향을 그대로 변기에도 적용이 된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거대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기죠. 그 변기를 모형화한 건데 굉장히 재밌네요. 또 여기 가운데 보시면 덩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조형물도 있네요. 네. 노드돌이라고 신라시대 때 귀족 여인들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했던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대에 따라 그 변기 모양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물 그런 설명도 많이 해놨습니다. 네, 이 변소는 통시 변소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래서 이제 돌로 벽을 만들었죠. 이게 제주도에서 진짜 그 쓰여진 그 돌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만들고 돼지를 키워서 사람들이 이제 용변을 보면 그 용변을 돼지가 먹게끔, 그렇게, 그래서 흑돼지가 유명하잖아요. 제주산 흑돼지. 네, 한번 가볼까요? 우리나라 그 푸세식 화장실이랑 비슷해요. 여기 속으로 이렇게 용변을 보면 저기 돼지가 그 용변을 받아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매화틀이라는 조선시대 임금이나 왕비 등이 사용하던 휴대용 변기라고 합니다. 이건가 본데요. 역시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사용했던 건 좀 다르죠? 또 매화 그릇은 매화틀 속에 넣은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매화 그릇 같고 저게 이제 매화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당 풍경도 이렇게 조형물이 되어 있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변기 변천사가 보셨다면 이제 외국 고대 로마 변기, 중세 유럽 변기, 현대 변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변기가 발달한 그런 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변기 밑에 물이 흐르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호수처럼 구멍을 내서 물이 흐르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중세 유럽 변기는 걸상식의 변기를 성벽에 매달고 배설물이 하수와 함께 흘러나가게 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의 변기는 역시 우리 지금 현대시대의 그런 변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고대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까지 그 변천사를 변기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가장 익숙한 화장실이죠. 뒷간입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도록 그런 화장실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한 사람만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투막 화장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용변을 보시는 거죠. 표정이 참 리얼해요. 네,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네요. 오줌 싸개 조형물, 뭐 응가 조형물,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왕궁리 화장실이라고 백제 30대 무왕 때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까지 유지 운영했고 한국 최초의 대형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응변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공중 화장실의 최초 그 공중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요강 조형물. 정말 크죠? 정말 큽니다. 이렇게 쭉 산책길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로 산책으로 오셔도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변기나 이런 조형물도 보면서 더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요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강이죠. 노새나 양, 그리고 사계 따위로 만드는 그런 작은 단지인데,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요강입니다. 그럼 이렇게 외부 봤으니까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해우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 해우제 여기 내부에 보면은 전 수원시장이셨던 분이 사용하셨던 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화장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더러운 화장실이 아니라 화분도 있고 액자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저희 집 화장실도 이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화장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1950년대에는 이렇게 공동변소 그리고 부속변소 뭐 이런 식으로 각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좀 길가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변소가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저는 이 매산로 2가 공중변소인데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죠? 좀 일반 다른 화장실과는 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공동변소 모양은 좀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1960년대는 일반 가정집에도 이제 변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항상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다가 자기네 집 내부에도 변소가 생긴 거죠. 이렇게 인분을 비료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변소 옆에 분류통, 여기에 이제 용변들이 가득한 거죠. 네. 그리고 1970년대로 넘어가 보면
네, 그때 1970년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시대인데 그때 이제 변소가 개량이 되면서 뭐 돌집으로도 지어지고 또 내부 안도 보면 이런 식으로 뚜껑이 덮여져 있어서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거는 요즘에도 많이 보여지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도 뭐 각 화장실, 바람개비 화장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네, 여기는 이제 수원의 화장실 문화를 알 수 있는데 화장실 문화 운동의 메카 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장실 가꾸기를 운동을 한창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실 문화 운동이 이제 세계화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혁명적인 문화 운동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1996년도 그때 이제 공중 화장실 문화 운동 수원시를 시작으로 가꾸기 시작했고 또 2000년도에 월드컵 10개 도시 공중 화장실 실태를 조사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문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네, 2003년도에도 뭐 점차 이제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화 운동이 좀 아름답게 가꿔지자 이런 취지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네, 여기 흥미로운 화장실 이야기도 있네요. 정말 세계 화장실 그런 픽토그램도 가장 여기서 재밌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남자가 이제 여자 훔쳐보고 가장 눈에 띄는 건 태국. 굉장히 픽토그램이 재밌습니다. 캐나다든 역시 간단 명료하게 남자와 여자의 속옷으로 보여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싱가포르 같이 전통 의상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픽토그램도 재밌는 것 같네요. 세계의 그런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픽토그램이었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전 수원시장이었던 신재덕 씨의 고인 신재덕 씨의 캐리커처고요. 네, 여기는 이제 고인 전 수원시장이었던 신재덕 수원시장의 그런 일생을 담은 사진입니다. 뭐 해외제를 다녀간 방문객들을 이렇게 한 데 모아놓은 재미있는 요소네요. 네. 뭐 2층은 고인 신재덕 수원시장의 그런 생애를 보여주는 곳이고요. 이렇게 해운대에 다녀간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있네요. 또 여기는 시청각 그런 실도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 볼까요? 네, 이렇게 세계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위해서 많은 후원 활동도 하고 있네요. 네, 이거 보시면 사랑의 화장실 짓기 운동으로 화장실이 없어서 아파하는 친구들의 화장실 천사가 되어주는 그런 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우제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화장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게 놀랍는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문화가 산책 강리선 아나운서였습니다.